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구조를 알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제 이 어떤 무슨 종말론에 대해서 흔들린다든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혼란을 겪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전천년설 이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또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이네 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네 권의 성경이 가장 이 모든 성경 가운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창세기 우리가 시작해서 쭉 하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것을 다시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전체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런데 이제 어. 이 하나님께서 쭉 하셨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거기 이제 어 구원자로 오시는 사건이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은 이 땅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아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가 이것을 오순절 성령 사건 이 강림한 사건부터 해서 이루어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제 마감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대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아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1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 환상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뭐, 2장과 3장에 대해서는 뭐냐면 소아시아의 무슨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왔죠? 일곱 교회 사자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4장과 5장 했는데 이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의 에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제, 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에베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 6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재난이 시작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일곱 인을, 인,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이렇게 이제 말아진 책이죠. 근데 이 일곱 인을 주님이 아, 이제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어,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습니다. 둘째 인을 때니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예, 네.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셋째 인을 때니까 검은 말. 넷째 인을 때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때니까 순교자들. 예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재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지축이 흔들리고 지각의 변동, 산과 막 섬이 움직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고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막이 1월 성신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6장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이 6장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은 7장을 했어요. 근데 7장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바로 일곱 어, 인봉한 그 가운데서 여섯째 인까지 뗐는데 일곱 인을 바로 뗄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에 막간이 있었어요. 어, 중간에 그래 가지고 14만 뭐요? 4천명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명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이런 게 나왔죠. 어, 그리고 나서 14만 4천이 나온 다음에 어떤 게 나왔어? 요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어,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환란에서 예수의 피해큰환란에서 예수 어린양의 피해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큰환란에서 뭐한 사람들이라고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자흰옷 입은 큰 무리 이제 이렇게 이제 7장까지 쭉 갔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6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린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천년한국이 펼쳐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 아하,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이 그냥 쉽게 그려지죠. 표정들이 어떻게 도대체,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7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6장에서 첫째 인을 떼니까 힘말에 나오는 힘 말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복습을 한번 한건 미혹이라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을 해 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인. 두 번째 붉은 말은 뭐냐면 뭐예요? 전쟁. 난리와 난리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 24장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했을 때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는 기근이 와서 식량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라는 일네 번째 청황생 말 이것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말미암 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4분의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의 재앙이 막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있지만은 이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면 지금 지구의 인구 가한 이제 76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곧 80억 되는데 20억이 죽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있었지만은 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천만 명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적도 있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어떤 그 제국이 완전 이걸 멸망을 하게 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염병 때문에.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마지막 때는. 자, 여섯째 인을,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막 기도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흰 옷을 주면서 입고 잠깐 쉬어라. 너희 동무들도 이와 같이 너희가 죽임을 당다 숫자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여섯째 인을 때니까 엄청난 이제, 더큰 무서운 재앙이 있었다고. 자, 여섯째 인까지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만 4천을 인을 치고, 흰, 흰옷은큰 무리가 있고, 이제 요한계시로 7장에 들어오니까 뭘 뗐는 거예요? 인이 몇 개였어요? 일곱 인이 돼 있잖아요. 여섯 개까지 뗐어. 그럼 일곱 개를 딱 떼. 일곱 번째. 일곱 번째를 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좀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일곱 인이 나와요. 그럼 일곱 인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첫째인, 둘째인 계속 이렇게 떼가지고 여섯째인 떼고 일곱째인을 떼면은 여기 다뭐 재앙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 뭐 재앙이 나온 게 아니라, 일곱 인을 떼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일곱. 나팔재앙 이것이 일곱 인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제 일곱 나팔이 있으면 또 첫째 나팔 불, 둘째 나팔, 천사가 셋째 넷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일곱 번째 나팔을 예. 이 일곱 번째 나팔은 뭐하고 냈냐면 일곱 대접 재앙이 그때 시작돼요 일곱 대접 재앙. 예, 이렇게 해. 일곱 인이 있는데 일곱 번째 인은 때면 무슨 이게 사건이라는 게 일곱 나팔재앙이 일곱 인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일곱 대접 재앙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이 더 쉬워져요. 자, 오늘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째 인을 떼요? 아, 일곱 번째 인을 제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일곱 번째 인을 뗐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지금 대요 환란이이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거있아요 점점 이환란이 어, 점진적으로 가중되고 더 무서운 환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폭풍 전야.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오는데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너무 정막이 일어나 막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일곱 나팔의 무서운 재앙이 시작이 되기려고 하는데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떻게 돼요? 반시쯤. 여기서 이제 잠깐을 말해요.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30분 반시간인데 잠깐 동안 굉장한 어떤 고요함이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인을 치고 나서 14만 4천 인을 치고 큰흰무리가 나오는 거 봤는데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잠시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기 보니까 어그어 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머리를 받았더라고요?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이제 뭐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위해서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럼 이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엄청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 이제 밑에 나와요. 그런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3절에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요. 요거를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저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 일곱 나팔을 받았고 일곱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경에 나팔은 언제 부는가?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은으로 만든 은 나팔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의 예, 이뿔 뿔로 만든 양강 나팔이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 언제는 은 나팔을 불고 언제는 양강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을 불어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민수기 0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은 나팔을 아,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은으로 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 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구원받으러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뭐를 했어요? 신해산 밑에서 성막을 이제 지었어요. 하나님께 가르쳐. 근데 이제 이 광야를 행진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냐면, 너희가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나. 아, 이걸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짧게 불면 어떻게 하고 또 울려서 불면 어떻게 하고 이런 나팔 부는 법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까? 3절에도 보겠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 여기 보면 나팔을 두 개를 불 때는 모든 회중이 회막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그다음에 모든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이런 계명을 받고 성막의 제도를 받아 가지고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막오 어, 그때 막 우레 소리 천둥 같은 그런 소리가 나면서 그때 어때요? 막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막. 굉장히 하나님이 거기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나팔을울려 그러니까 이게 나팔을 울릴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해망 하나님의 애배하는 장소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해망문 앞에 나팔을 불때 모여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그래서 나팔을 두 개를 불 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천명의 이제 사람을 지휘하는 사람이죠.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에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 크게 불때는 남쪽 진영에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계속 보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있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냐? 했 구약 시대 에 나팔을 불때 언제 불었냐면은 하나님의 역성이회망 앞에 모일 때, 또 모인 회중이 행진을 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할때 나팔을 가지고 불어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대적을 치러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 나팔을 부는 것그 다음에 절기 때 하나님께 모여서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제 또 언제 나팔을 부냐면은 좀 이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나요. 이제 국경에 지금 우리가 이제 휴전선에 가면 1 5 5만일 전선에 가 뭐예요? 쭉 철책선이 있고 그러고 이제 뭐 이게 그 경비 초소가 있어요. 옛날에 그걸 이제 파수 파수대와 같은 것인데 성루와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옛날 그때는 파수꾼을 세워놔가지고 쭉 주변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오거나 어떤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돼? 이 파수하는 사람이 나팔을 막 불어요. 예, 네. 지금 적이 오고 있다. 그걸 나팔을 통해서 울려 막 불어줘. 그러면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런 경계 근무를 하고. 또 대비를 미리 이제 막 하는 것니다 이게 파수꾼은 위험과 경고를 알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스바냐서 한번 일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게 뭐냐면.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때, 그럴 때 나팔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를 알리는 나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면 뭐냐면은 안식년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같이 뭐 했지만,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년은 뭐냐? 농사를 지으면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땅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반드시 그 땅을 쉬어야 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 그러면, 아니, 그, 한해 농사 를안 지면 뭐 먹고 사냐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안식년 쉬어도 먹고 살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께서 그걸 소출을 넘치도록 주신대. 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년을 49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70년간 쉬게 하기 위해서 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한 70년간 포로로 잡혀 가게 했어요 왜?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70년 쉬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52주 만 이래야 되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 안식일 주일를안 지키고 애배안 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상에서 너좀 쉬어라. 그날 안 치고 계속 돈 벌고 있으면 병상에서 좀 쉬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축복도 받고 안식도 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라는 건 뭐냐? 이 안식년 7번 지나가지고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뭘 줬냐면 기업을 줬어 하나님이 거기에 분배해 준그 땅이 뭐냐면 자기 조상부터 후손 대대로 그 그 가문의 기업이야, 그게. 하나님 주신 기업.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사업이 망하고 뭐가 잘못되고 안 되니까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걸 이제 누구에 잡혔다가 찾아오지 못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던 기업이 팔려가 거면 50년이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다 그거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자유를 공포하는 자유를 선언하는 이런 이제 날이 그 해가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희년이 되면 어때? 제사장들이 쫙나팔을 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각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산이 머슴살이 하고 노예생활하고 그리고 자기 기업을 다 잃어버렸던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이 어때? 다 완전히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에요. 우리 신약에는 어디 우리는 어디서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모형이요. 이건 실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이럴 때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할때 여리고 주위를 돌면서 뭐를 불었어요? 예, 나팔을 불었잖아요. 양각 나팔을 막 계속 불었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여리고야 무너지라고 소리지니까 여리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나팔을 불면서 안하고 있잖아요. 네,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언제 나팔을 부냐 오늘 지금 요한계시로 이게 팔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나팔을 불어요. 네, 이제 첫째 나팔을 둘째는 다음 주에 그거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때 모을 때마태음 2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기바로 전에 어떻게 돼? 천사를 보내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아. 어, 여러분, 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이걸 영혼의 추수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제 신약시대는 나팔을 부냐 그럼 대살로 인간전서 4장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제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린다 이 말이에요 나팔 그럼 그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부활해. 그리고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란다. 자, 여러분 누가 나팔을 분다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누가 나팔을 불어요? 예?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또 누가 불어요? 파수꾼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어, 구역 시대에 그랬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도 들었죠. 계속 들었죠.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걸 이제 만인 제사장이 그런 어떤 교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과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받아가지고 성막의 제도를 받아가지고 올때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레이 족속이 특별히 택함을 받아 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 집화가 된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파수꾼은 신약 시대에 누가 다 파수꾼이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또한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나팔은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이 불고 파수꾼이 분다겠죠. 그러면 신약 시대는 에 누가 제사장?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 예수 믿는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불어야 된다? 나팔을 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은나팔을 양강 나팔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첫째 부려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 두 번째 우리는 뭘, 무슨 나팔을 부려야 되겠습니까? 첫째, 복음의 나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나팔,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열심히 부려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뭘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예. 네.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아. 우리가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냐? 그러면은 경고의 나팔을 여러분 불어야 돼. 죄인들에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파수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를 어떻했어요 어떤 이상이 생기면 무슨 나팔을 불었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믿었는데 타락한 생활, 세상으로 간 그런 사람들에게 뭐는 그렇게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하면서 뭘 해요?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면서 심판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파수꾼이 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 복음의 나팔을 불려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못얻든지이 복음의 나팔을 불으라했잖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아유 뭐 전도하기 어렵든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나팔을 불려야 되는 거요. 기도의 나팔을 그리고 경고의 나팔을 부르고 심판의 나팔을 소리를 울려야 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나팔을 부는 것이 에스겔서 3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내온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소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던 았들 자기 생명을 보전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했으니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며마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어, 주님이 파수꾼의 그걸 통해서 어, 굉장히 이제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했어요. 각 도, 도시 성마다 옛날에 성이죠. 파수꾼을 망대 위에다 망루에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데 파수꾼을 세운 사람이 파수꾼을 졸면 안 되죠.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졸거나 뭐 이래가지고 적이 오는데 그걸 보고도 나팔을 안 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나팔을 이제 오는데 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준비하게 돼요. 그데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불어줬는데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잃고 어떤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 이막 침략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수꾼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팔을 불어줬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돼 죽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저기서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그 피값을 어디에 있나? 그 사람의 파수꾼에게서 찾는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알려 줘야 된다 이거. 그래지가안 믿어가지고 그 죽어서 지옥에 가면 지책이며. 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 사람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 복음의 나팔을 불고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데 안 불어가지고 이 사람이 들었으면그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서 그 피값을 죄인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이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나는 때를 얻더니 못든 열심히 복음의 나팔을 불고 계속 기도의 나팔을 불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심판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가 불어서 알렸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나팔을 안 불어가지고 멸망당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불었는데도 지가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경고의 나팔, 심판의 나팔을 불어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면 내게 화가 있다. 고려래서 보면 피 값을 주님이 내게서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부득불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나팔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첫째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리고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예수를 믿어야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믿으면 안 돼.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92년 10월 28일 예수는 뭔 지금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비슷한. 뭐 언제 막 예수님 오실까 하면서 날짜 계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님이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를 알려고 그걸 막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몰라. 주님이 근데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그거는 징조를 통해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죠.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몰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이제 성경에 보면 일곱 절기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무교절, 유월절, 뭐 이런 절기들이 쭉 있잖아요. 뭐 초막 이런 오순절이고. 그런서 뭐가 있냐면은 나팔절이 있어. 나팔절. 어, 그런 유대인의 절기가운데 나팔절인데 나팔절 날 예수님이 또 오신다 해 가지고 있잖아요. 나팔절이 언제 언제 나팔절은 이것만 또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그게 날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열천여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데 신랑이 온다 그랬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은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어. 근데 미라는 다섯도 다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다섯 준비된 그들은 혼자 한채 들어가고 미라는 자들 못 들어갔잖아요. 날짜 안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날짜 몰라도 언제 주님 오이중요한데 있으면 돼. 날짜 알아도 준비 안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요즘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딱 검색을 해 보니까 뭐에 제일로 막 이게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냐면요 종말에 대한 거. 이거 하면은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 그리고 무슨 성령의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두 가지가 제일로 이 기독교에서는 종말하고 이 은사에 대한 이런 거하고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회수가 많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 나팔 소리를, 복음의 나팔 소리, 기도의 나팔, 경고의 나팔,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안 믿는 사람 믿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각성하고 깨어나야 되겠죠 아멘 네. 그리고 의의 세마포를 의의 세마포를 오르네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성도 오르네 의의 세마포를 읽고 슬교는 다섯 처녀처럼 신랑 대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등불 성령의 기름등불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기름이 다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는 그때 달려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불이 꺼져가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나팔을소론적으로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장, 다시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의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래. 지금 일곱 이늘 때니까 일곱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일곱 나팔을 받아가지고 일곱 나팔 불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딱 나와서 재단 곁에 섰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금향로. 금으로 만드는 향로. 그런데 그금향로에다 어떻게 많은 향을 받았어요. 여기다.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와 합하여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죠. 어 이게 지금. 에, 그런데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 앞에서 에, 향연이 성도 향이 기도와 합해서 천사의 손으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자 올라가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은 또 다른 천사가 있죠.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록 지난번에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냐면 중보자가 한분 계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대신 누구?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뭐 어떤 의로움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대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고 내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라겠죠. 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를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앞으로 가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금향로 안에다가 그걸 담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역사가 일어나.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또 다른 천, 큰 천사는 금향로를 가진 천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 중보자이시, 대지장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천사가 가지고 와서 어디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금이 항로이다. 여기다가 담아.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 천사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누가 따라다닌다고? 천사가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맨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천사를 놀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주인은 맨날 잠만 자고 놀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가지고 있는 금향로로 가서 거기다 담아요. 그럼 천사 가지고 올라간 금향로에 담은 여기 보니까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여기 보니까 천상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많은 향을 받았다 겠죠 그런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리고자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면 많은 향을 받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자, 4절를 보겠습니다. 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렇죠? 이 향은 기도하고 또 틀려요. 기도와 향연이 같이 합쳐가지고 이 금향로에다 담고 그 금향로에 그게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보조 앞으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자. 여기 보니까 향. 향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근데 이제 향연이라고도 나오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 가지고 이제 금향로에 담아요. 음, 금양노이다. 근데 우리 오본사님이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신데 막 기도하면 돼. 천사가 그걸 가지고 싹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금글소만 금대접이라고 나고 금양노라고 거기다 막 담아. 그게. 근데 뭐가 돼? 향연이 돼서 올라가. 그게. 근데 여기 보면 향이, 향연이, 향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건 뭐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또 성막에 보면은 에, 성소라는게있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음, 여기가 이제 문이 있으면은 들어가면 여기가 마당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쭉 이렇게 또 막이 있어. 그 여기가 뭐냐면 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를 이제 성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휘장이 있는데, 여기 지성소예요 여기를 성소라고 그럽니다, 성소. 제사장은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대지상은 1년에 한번딱 지성소 갈수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갈때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에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여기가 뭐가 있냐면 등대, 불을 키는 등대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상에가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쪽에 여기가 뭐가 있냐 향단이 있어요 향단 여기서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역시대는 대시상만 1년에 한번딱 들어가요 대속제일에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수의 희장이 쫙 갈라지고 찢어져 버렸죠. 이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문이신,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서 번제단 이게 뭐예요? 십자가요. 예 여기는 물두멍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건 등대는 바로 뭐냐면은, 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이 떡상은 말씀을 말해요. 그럼 이 항단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제사장 된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이 항단은 기도를 말하고 찬송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이 향연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들은 찬송, 우리가 들은 애배 우리가 들은 감사, 우리가 들은 헌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와 봉사, 이것이 뭐냐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올라가고 찬송도, 예배도 감사도, 헌신도,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이 향연이 돼서 주님 앞에 있는 금향로에 담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 이게 여러분, 응답이 올라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냐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금향로에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차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 축복의 문이 안 열리고 막 이러냐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향로에 여러분의 헌신과 예배와 섬김과 수고와 이 불향이 가득 차면은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그 때까지 못 기다려 이 금양노에 기도가 가득 차야 되고 헌신과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이런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가득 차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딱 여기 금양로에 차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탁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져가지고 막,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음,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금 헌신하다, 조금 봉사하다,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다가 아,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주님 뭐 축복해 주신 것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보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주님 알아주시도 않은 것 같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낙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가나의 혼인자치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종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우물에다 가서 물을 어떻게 돼요? 길러다 어디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여러분은 어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까, 그거 물을 길렀을 때, 반절 3분의 1 이렇게 채웠을 때는 주님이 역사 안 했어요.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까, 그때 주님이 맹물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전에 있던 어떤 경우에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포도주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요. 기도의 불량이 차면 그때부터 놀라운 막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걸 뭐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그 임계점이 차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달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역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랑비 어쩌듯이 나도 잘 모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임했는데 딱그 임계점이 차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부흥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에도 열매 없어도 계속 여러분 하면은 어떤 임계점이 차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신 전도의 문을 확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다리지 못하더라고 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음. 여기 지금 성, 성도들의 성그 향연과 기도와 함께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뭘 해요? 기도에서 기도의 분량을 보여요? 빨리 채워야 됩니다 아멘? 헌신하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에배도 분량이 차야 돼 찬송도 분량이 차야 돼 우리가 수고하는 이런 것들이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 막,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처음에는 있잖아요. 다 똑같아. 누가 볼 때. 근데 계속 저사람 틈만 남아서 기도 하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하는 사람 똑같으면은 하나님 뭐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자 한번 요한계시록 거기 5장 8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여기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게 금향로죠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라. 예, 찬송도 되고 기도되고 도 헌신도 되고 여러분의 수고한 그것이 향이 돼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금대 급향로에 올라가 채워지는 것 가득 차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아, 조금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이 헌신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어,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 수고하고 해도 당장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 불량이 차면은 응답이 옵니다. 아멘. 불량이 차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량이 차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네.